그게 어떤 게 있냐면 굳이 내가 의미 강한 곳을 간다든가 안 좋게 간 여러분들에 대해서 굳이 찾아다니면서 장례식장을 간다든가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 내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내 자식이 어떠한 큰 불행을 겪지 않고 안녕하세요. 우리 꽃님들 요즘 코로나 사태 이후로 몇 년간 경제적인 압박과 심리적인 고통이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시절이야. 근데 우리가 무조건 돈을 많이 벌고 뭔가 좋은 일만 뭐 부동산 주식만 대박나고 뭐 이래야 행복을 느끼는 건 아니거든. 근데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테크닉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인지를 해야 돼.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 긍정적인 마인드는 중요해요. 지금 힘들어. 하지만 잘 될 수 있어. 우리는 다 할 수 있어. 더 나아질 거야. 이런 느낌과 이런 마인드를 좀 내면에 갖고 있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은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. 그게 어떤 게 있냐면 굳이 내가 의미 강한 곳을 간다든가 안 좋게 간 여러분들에 대해서 굳이 찾아다니면서 장례식장을 간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내가 수가 사나울 때는 자제를 하고 찝찝하고 하기 싫은 거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을 하고 집안에 갖고 들어와야 되는 물건과 갖고 오면 안 되는 물건에 대한 분리가 좀 인지를 해야 돼. 죽은 사람의 물건은 아까우니까 비싼 거니까 야 그 뭐 짐정리할 때 나 줘. 아무 생각 없이 갖고 오면 그게 좀 티가 나고 동법이 잡히는 게 있거든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조심해야 되고 집을 청결하게 깨끗하게 치우는 습관 엄청납니다. 그래서 부자들은 늘 집이 깨끗하죠. 집의 기운을 바로잡고 균형을 맞추고 정갈하게 하기 위해서는 흐트럼이 좀 덜하게 그리고 설거지나 기타 다른 부분들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도 쟁겨놓지 않는 습관 묵은 옷 같은 것도 안 입는 1년이 지나도 손이 안 가는 건 안 입는 옷이야. 정리할 것 좀 정리해주고 신발도 안 신고 오래되고 먼지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바로바로 정리하고 현관을 좀 깨끗이 하고 이런 거는 행복해질 수 있는 무속적인 행위를 얘기하는 거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이 코로나 시절에 크게 후유증 없이 이렇게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그 다음 내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내 자식이 어떠한 큰 불행을 겪지 않고 큰 장애가 없어도 이것만으로도 나는 신께서 보호하셨다. 내려놓는 습관이죠. 그래서 만족도를 올리는 거고 자존감을 좀 키우는 거죠. 우리 꽃님들은 무조건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부자여야만 행복하다는 생각을 만약에 하신다면 이 세상의 부자는 몇 프로 안 돼. 우리는 서민이야. 서민은 서민답게 소소한 곳에서 만족을 키운다면 너무 위만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. 저도 많은 것을 내려놓으면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할 겁니다. 꽃님들을 위해서. 사랑하는 꽃님들 행복하셨나요? 오늘도 시청해 주심에 저는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참으로 행복합니다. 진심. 여러분, 사랑합니다.